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 낙폭과대, 기관의 빈집,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연말 기관의 수급을 주목하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다시금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최근에 연말 산타랠리 그리고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솔솔 일으켰었죠.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기관이 사지 않는 빈집 종목을 공략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최근에 네.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약간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좀 어떤 외국인의 수급을 좀 쫓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보실 수 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선순환이 너무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좀 네. 대량 매수세가 들어가지 않은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별의 어떤 선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정말 경기 침체를 이제 논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었죠.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해운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제 매수세가 없는 그러한 종목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공략이 뭐 단기적으로나마 분명히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최근 시장 자체가 좀 순환매가 빠른 장세고요. 섹터도 좀 빠르게 조금 변화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종목을 미리 선점하라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기관의 좀 빈집 스타일 혹은 이제 과대 낙폭된 이제 섹터가 네. 이제 가구 섹터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약간 56% 좀 언더퍼포먼스하는 약간 네. 그러한 좀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이제 거래가 급감했고 위험 선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트레이딩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미디어 엔터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지금 네, 리포트 좋잖아요. 상당히 좋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 역시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은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가구가 마이너스 지금 한 56% 정도, 그다음에 56%,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가 지금 마이너스 48%이기 때문에 두 섹터 모두 상당히 언더퍼폼을 했다. 근데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되면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네.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엔터테인먼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G스타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약간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로서의 어떤 투자 포인트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서 약간 IT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엔터도 한번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좀 친숙한 IT 쪽에서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언더퍼포먼한 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네. 경우도 뭐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 마이너스 10%가 좀 넘었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연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저가 공세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언더퍼포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뭐 공매도 관련된 부분이 좀 급격하게 좀 비율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 결국 네. 이제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급이 좀 약간 로테이션 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방향, 한 섹터로만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언더퍼포먼 섹터 중에서도 좀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미디어, 엔터, 가구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연말로 갈수록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공매도 비중이 큰 종목을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자체도 어쨌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공매도 어떤 청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 쇼커버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뭐 이제 카카오 그룹주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공매도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포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좀 이제 공매도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이제 공매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들 종목 중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최근까지 낙폭이 컸던 게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닥 150이 낙폭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이 나오는 거 보면 코스닥 150 쪽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일정 매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라든지 뭔가 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이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제 좀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정 매매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주가가 많이 싼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공매도 관련된 종목을 보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다 주가들이 내려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